3월의 마지막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대학농구 유리그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이고요. 김우석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라이벌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양 팀 모두 2010년에 대학리그가 시작한 이후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늘 4강권에 들 만큼 강력한 두 팀이 3월의 마지막 날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중앙대학교 개막 충격의 2연패를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발목을 잡았어요. 네, 그렇죠. 먼저 인사이드를 좀 지켜줘야 될 박진철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4학년 주장이 강병현 선수도 몸이 좋지 않거든요. 두 선수 결장이 지금 앞선 3게임 동안 1승 2패라는 아쉬운 결과와 마주쳤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연세대학교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오늘 중앙대를 맞이해서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1학년에 두 선수가 걸출한 선수가 합류했죠. 양재민 선수와 이정현 선수가 합류했는데요. 일단 그 가드진과 포드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경원 선수와 한승희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결과로 내외각이 안정이 되면서 2연승에 기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초대 챔피언과 디펜딩 챔피언이 펼치는 빅매치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대학교 김세창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이제 3학년이잖아요. 네,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과 더불었을 때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래도 동계훈련 열심히 했고 네, 형들이랑 다 같이 지금 진철이도 부상이 있는데 네.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하자는 분위기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중앙대학교가 올 시즌 신입생이 가장 많아요. 신입생들과의 조화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11명 모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운동할 때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선배로서 11명의 신입생들에게 어떤 거 해주고 있나요? 밥이나 이런 거 잘 사주나요? 그래도 네, 많이 사준 편이에요. 그래요? 자, 그럼 다음에 후배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붙는 팀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셨나요? 연세대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나왔어요. 어떤 점에 중점을 좀 많이 뒀을까요? 김세창 선수가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팀에 좀 유난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앞서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속공으로 빠른 농구로 네, 그렇게 준비하고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가 좀 부상 선수가 많아요. 또 김세창 선수만의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안 다쳐가지고. 네. 다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연세대학교 양재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 시즌 세 번째 뛰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고등학교 때 뛰었던 경기들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경기 간에 그 일주일씩 격차 있기 때문에 좀 그 상대하는 팀의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고 또 시합 뛰다 보면 높이에서도 차이를 좀 느끼고 힘에서도 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선 경기들을 지켜봤을 때 참 꾸준히 를 도맡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본인이 직접 자처한 플레이인가요? 네, 일단 심적으로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경기 하기 전에나 좀 긴장하는 면이 많아서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좀 리바운드나 수비부터 하면 조금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네, 올 시즌 연세대학교를 보면 정해진 베스트 5가 딱히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뛰어주고 있는데요. 팀원들 간의 팀워크 다지는 방법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 주장 재민 형이 미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끼리 또 연습 게임 하거나 그럴 때 선수 고용 비용을 감독님이 좀 많이 하셔서 누가 들어오든 누가 뛰든 좀 잘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대답이 참 겸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맞붙는 팀은 중앙대학교예요. 전통의 강호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실 건가요? 저희가 그 분석을 했을 때 좀 빠르게 하는 팀이라 저희도 거기 뒤처지지 않게 좀 빠르게 뛰고 초반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고 또 미팅도 했고 그렇게 하면 좀 쉽게 경기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체육관에서 보였습니다.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대학농구 유리그 경기. 아,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체육관인데요. 일단 두 팀의 인연은 2015년, 16년으로 거슬러 가면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맞붙었던 팀입니다. 16년에 4강에서 연세대학교가 또 승리를 했고요. 17년에도 연세대학교가 4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세대학교가 16년도와 17년도 2연패를 거뒀고 중앙대학교는 2010년 초대 우승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대 우승팀 중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석 감독의 선택. 1번에 김세창, 5번에 이진석, 6번에 이기준, 9번에 문상욱, 23번에 신민철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고학년 위주로 편성이 됐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스타팅 라인업이죠. 네, 이 원정팀 연세대학교입니다. 은희석 네. 감독의 선택. 3번에 김무성, 9번에 박지원, 10번에 천재민, 13번에 한승희, 14번에 김경원 선수입니다. 예, 역시 연세대학교도 예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탑 5가 정해져 있지 네네네.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등록된 모든 선수들이 코트를 골고루 밟아주고 있죠. 그렇죠. 자,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지난 시즌 결과를 한번 볼게요. 2017년 3월 22일 리그 첫 번째 경기 연세대학교 홈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고요. 2차전 경기는 중앙대학교 홈에서 중앙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4강 플레이오프에서 연세대학교가 중앙대학교를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시즌 중앙대학교가 리그 2위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3위를 기록을 했고 하지만 네. 중앙대학교가 이번 시즌 출발이 조금 좋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1승 2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인사이드의 핵심이 되어서 박진철 선수의 공백이 많이 큰 상태죠. 그리고 주장을 맡고 있는 강병현 선수도 역시 부상으로 게임에 좀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두 선수가 빠진 부분이 중앙대가 좀 1승 2패로 아쉬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대비해서 이번 시즌 베스트 5가 모두 바뀐 중앙대고요. 이에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1학년 학생들이 잘 녹아들면서 무엇보다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뭐 상대했던 팀이 상명대와 동국대인데요. 예, 큰 점수차로 20점 차이로 완파를 했고요. 일단 그 한승희와 김경원의 더블 포스트 그리고 김무성 그리고 예, 김무성, 천재민, 그리고 박지원, 이정현까지 예, 이어지는 가드진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기가 그나마 지금 앞선 팀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텐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연세대학교의 전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 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보는 또 결승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주심은 박윤선, 제일 부심 박병택, 제일 부심 박한민 부심입니다. 자, 김경원 선수가 점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이진석 선수입니다. 자, 1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기억하는 하얀색 유니폼이 연세대학교, 파란색 유니폼이 중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밥에서 김경원, 박지원에게 전달, 스윙 성공! 중앙대학교 이진석. 네, 일단 연세대학교는 이제 3가드 시스템, 2명의 포스트와 3명의 가드를 먼저 기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좀 빠른 농구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진석의 드라이브로 첫 번째 득점 성공합니다. 2대0. 네, 이진석의 장기죠, 저 부분은. 김경원 왼쪽으로 네. 전달. 볼 밑에서 김경원 돌아서면서 2점 넣을. 리바드 김세창.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3명의 가드와 2명의 포스트 자원이 지금 경기에 나섰는데요. 어떤 그 한승희와 김경원의 인사이드 공격 그리고 가드진의 원활한 패스가 좀 이루어진다면 네, 좋은 과정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상욱이 직접 돌파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울. 차이트 2개 얻어내고 있는 문상욱. 중앙대학교는 역시 어떤 신장이 2m나 넘는 선수가 없고요. 네. 하지만 그 문상욱과 이진욱 선수가 신장에 비해 스피드가 빠르고 돌파력이 좀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공격에 녹아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가드들, 이기준 그리고 김세창 같은 가드들이 원활하게 좀 그 드리블에 이은 페네트레이션이나 외곽 슛의 지원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희의 파울로 차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문상욱 네. 선수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출발은 중앙대가 좀 좋죠. 네. 네. 자, 이제 1구 들어가면서 네. 스코어 3대0.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장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좀 얼리오펜스가 된 중심의 공격을 많이 펼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두 번의 공격에서 연세대가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공격을 잘 감행을 했고요. 네, 득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2구도 역시 들어가면서 4대0으로 앞서가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반격이 시작됩니다. 박지원, 김경원 카브로 나와서 받아줬고요. 불꽃 쳤습니다. 한승희 왼쪽 전달. 박지원 수비가 타이트하죠.
하면서 김경환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나 턴오버. 빼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세창 빠르게 돌파 더블 클러치 득점. 아, 네. 네. 6대 0. 네, 중앙대학교 출발이 상당히 좋네요. 네. 김우성 김경원 왼쪽 전달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갈 때 이번엔 이기준의 파울. 그렇죠. 핸드 체킹이 됐죠. 네. 김세창 선수의 드리블 아주 좋았고요. 돌파도 그렇죠. 좋았습니다. 예. 중앙대학교는 어쨌든 그 초반에 자신들이 해야 되는 공격 속공이나 얼리어 패스를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6점을 만들어냈고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집중력에 아직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조금 길었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골싸움 치열해요. 헬드볼이 선언됩니다. 그렇죠. 김세창 선수와 박지원 선수의 볼다툼이었는데요. 중앙대학교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신장이 지금 연세대학교가 좀 뛰어나거든요. 네. 예, 중앙대학교는 그렇게 리바운드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뭐 기본적인 박스아웃을 좀 충실히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창 오른쪽 문상욱 탑에서 이진석. 자 지금은 한승희 선수가 발목을 잡고 넘어져 있는데 일단 경기 진행됩니다. 그러나 파울. 자 일단은 반대쪽 코트에서 한승희 선수가 무릎을 잡고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한승희 선수가 좀 생각보다 부상이 좀 커 보이죠. 자 중앙대학교도 지금 부상 선수가 많은데요. 연세대학교도 그렇죠. 한승희 선수의 네. 공백이 생기면 그걸로도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인사이드에서 뭐 꾸준히 일을 뭐 많이 해주는 블로커 자원인데요. 예, 뭐 시작부터 좀 부상을 좀 당한 것 같은데 연세대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7분 57초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연세대학교 득점이 없었습니다만 한승 선수가 일단 또 코 쪽에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그렇죠. 경기 출전을 했잖아요. 네. 자 발목 쪽에 큰 부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발목은 무릎 쪽인 것 같은데요. 노리석 네. 감독의 모습 네. 걱정스럽게 한승희 선수의 부상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승희 선수는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부상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렇죠,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발목은 무릎 쪽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군과 좀 스크린 과정에서 걸리면서 예, 넘어졌거든요. 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의 자유투는 1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첫 득점이 없는 연세대학교 2구 준비합니다. 자 2구는 들어가면서 첫 번째 득점 자유투에서 나왔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양재민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네. 김세창. 예, 양재민 선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 경북 청소년 대표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스페인으로 농구여행 갔다 올 정도로 상당히 농구 유망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김세창 다시 한번 돌파. 왼쪽 킥아웃 패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재민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공격 김무성 왼쪽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경원 다시 한번 빼주고요. 다시 한번 김경원 오른쪽 그러나 뺏깁니다. 김세창 빠르게 돌파 2대2 상황. 왼쪽 시간을 벌어주죠. 이진석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초반 분위기는 중앙대입니다. 9대1. 네. 연세대학교는 아직 좀 패스 흐름이 좀 안 살아나고 있고요.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공격 옵션이죠. 얼리어 패스나 속공을 성공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초반 분위기 잡았습니다. 김경원이 돌파에 들어갈 때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네. 연세대학교 역시 뭐 은희석 감독의 약간 뭐 색깔이기도 하죠. 약간 빠른 농구, 예, 뭐 얼리어 패스나 트랜지션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하는 농구가 지금 첫 번째 색깔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선 상황과 달리 좀 빠르게 공수가 전개가 됐고요. 김경원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김경원의 자유투 자유투 1군 들어갑니다. 어렵게 어렵게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유투로만 2점을 성공했습니다. 2구째 그 중앙대가 계속해서 좀 분위기 좋은 분위기 가져가려면 저 김경원 선수에 대한 마크를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앞선 상황에서 더블팀을 적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좀 수비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경원의 자유투 1군 넣은 걸 리바운드 이진석.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아직 뭐 초반에 몸이 좀 들풀린 느낌을 주고 있죠. 문상욱 먼 거리에서 신민철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세창. 아, 네. 다시 한번 돌파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칙 얻어내고요. 김경원의 파울. 김세창 선수의 몸이 오늘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오늘 경기 전에 김세창 선수를 네. 만나봤었는데 네. 아, 팀에 부상 선수가 많은데 본인은 어떻게 관리하냐고 하니까 아,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안 다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줬거든요. 아 상당히 뭐 쿨한 예. 선수입니다. 패기 넘치는 대학생에서 네. 나온 발언입니다. 네. 질문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네. 김세창 선수 잘 뛰고 들어갔고요. 다치지 않는 불사조 김세창 잘 뛰고도 들어갔습니다. 네. 11대 2. 네. 중앙대학교가 건국대전의 승리를 좀 거두면서 분위기를 좀 바꿨거든요. 네. 네. 오늘은 초반에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성 바운드 패스 이후에 천재민 던지지 않고요. 탑에서 오픈 찬스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김경원. 김경원 선수가 사실 뭐 3점까지는 잘 던지지 않는 선수인데 네. 네, 오늘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3점슛을 초반에 만들어냈습니다. 김세창 문상욱의 전달 지금 수비자 파울 박지원의 파울 이기준에게 가했던 파울이었고요. 자, 팀 파울 중앙대는 3개 연세대 또 3개입니다. 김세창 왼쪽 탑에서 직접 돌파 블락샷. 아, 김경원의 블락샷. 김경원 선수가 좀 역시 높이가 높죠. 네. 네, 이진석 선수도 드라이빙이 잠기고 팔기가 길기 때문에 잘 파고 들었는데 블락샷을 당했습니다. 두 선수의 키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진석 탑으로 전달 다시 뭐 오른쪽 신민철의 석점포 짧았고요. 리바운드 중앙대 다시 한번 신민철. 중앙대 선수들이 확실히 볼 밑에 리버슬레이어 득점. 13대5 8점 차. 탑에서 김경원 바운드 패스 이어졌습니다. 점프 김경원 투맨 게임 여기서 파울. 아 이번 순간적으로 뭐 두 선수의 센스가 좀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은희석 감독의 지시는 좀 많이 움직여라는 지시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연세대 선수들이 초반에 좀 움직임이 적거든요. 예, 어쨌든 빠른 농구로 추구하는 팀인 만큼 좀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예, 좀 지시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이었습니다. 역시 빅매치답게 초반 파울이 많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예.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요. 자유 트러블 들어가지 않아요. 예. 자유 트가 좀 안 좋죠. 네. 초반에 네. 아직까지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몸이 좀 덜 풀린 느낌을 좀 주고 있네요. 김경은 잘 뒤이고 3대 5 상황. 2구는 들어갔습니다. 13대 6 7점 차. 왼쪽 중앙대 공격. 신민철, 이기준. 이진석 받아줬고요. 예, 중앙대 선수들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신민철. 예. 문상욱 탑에서 먼 거리에서 직접 던집니다. 뱅크슛 석점포. 문상욱입니다. 중앙대 선수들이 오늘 슛이 좀 반든데요. 초반에는 어쨌든 16대 6 10점 차. 김무성 천재민. 네 그렇죠. 스크린 플레이가 좀 동반이 돼야 공격이 수월해지겠죠. 양재민 김무성 샷클락 6초 남기고 석점포 짧았습니다. 김세창 리바운드 문상욱. 김세창 아무도 막지 않아요. 석점포 길었습니다. 문상욱 리바운드. 아 오늘 정말 중앙대 선수들이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지금. 네. 이진석 골 밑에 신민철 돌아서면서 두 점 넣을 걸. 아, 네. 양재민 리바운드 박지원 스핀 무브로 제껴냈고요. 빠르게 본인이 직접 블락샷 이진석. 하하 아, 네. 정말 빠르게 전개되고 그렇죠, 있는 1쿼터. 네. 어쨌든 뭐 연세대학교 객관적인 전력이 조금 앞서긴 하지만 흐름을 완전히 뺏긴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선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예, 드라이빙을 시도를 했고요. 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은희석 감독의 작전 타임. 그렇죠. 아, 중앙대는 이제 팀 파울을 걸렸습니다. 네. 뭐 연세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선수들한테 맡겨놓기에는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뭐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패스 흐름이 뭐 아직까지 좋지 못하거든요. 예, 그 두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승희 선수가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겠지만은 다시 운동화를 고쳐 메고 있습니다. 아, 걷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 보여요.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은희석 감독의 작전 타임. 아무래도 이 한승희 선수의 부상 이후에 중앙대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좀 중앙대 흐름을 가져갔지만 한승희 선수
선수가 빠지면서 연세대학교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붕괴가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중대가 잘 파고들었고요. 16-6까지 뭐 10점을 앞서가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중앙대학교 부상 선수가 유독 많고 또 신입생이 가장 많은 학교지만 아, 일단은 그렇죠. 초반 분위기를 굉장히 강팀 연세대학교를 맞이해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앞서 세 게임에서는 중앙대가 만들었던 어떤 그 시스템 바스켓이 좀 잘 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중앙대학교의 특유의 어떤 뭐 빠른 공격에 의한 네, 그 공간을 만드는 부분도 잘 풀리고 있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그 스킬들이 잘 적용이 되면서 16-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박진철 선수와 이 강병현 선수까지 가세를 한다면 그렇죠. 또 무서워질 네,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성광민이라는 가드가 있는데 그 선수도 분명히 능력은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벤치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기량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네. 아연희석 감독의 첫 번째 작전 타임 이후에 연세대학교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자유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신민철 선수가 파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그렇죠? 네. 이기준 하나, 김세창 하나. 또 이런 경기에서는 이 파울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빅맨 라인업에서 분명히 연세대학교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파울이 많다 보면 후반전에 분명히 그쪽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울 관리에 조금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자유투 준비합니다. 박지원 1구 들어갑니다. 16-7 9점 차. 연세대학교는 이정현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그렇죠. 1학년 선수죠. 스피드로 승부를 보겠다는 심판인 것 같습니다. 2구도 들어갑니다. 이정현 선수가 뭐 청소년 대표에서도 큰 활약을 했고요. 군산고 출신인데요. 네. 뭐 득점이면 득점, 리방, 경기 운영이면 경기 운영. 뭐 다재다능하게 잘해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경기 운영에 대한 방법을 좀 바꿔가고 있는 은희석 감독입니다. 이진석 돌아서면서 페인트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양재민. 천재민 줄 것이 없죠. 이정현 왼쪽 박지원 오픈 찬스 석점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중앙대 루스볼 파울. 김무성의 파울로 보이죠. 그렇죠. 자 중앙대는 지금 두 선수 리바운드를 잡은 문상욱 선수하고 그리고 이진석 선수가 40분 내내 거의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조금 체력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분 40분 초 남은 1쿼터 더블 스코어로 중앙대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연세대도 파울 트러블. 김세창 천천히 공격을 시도하죠. 네. 자 다시 엘보 쪽으로 패스가 왔고요. 네. 이기준 네. 오른쪽 문상욱 본인이 직접 돌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진석 리바운드 그러나 네. 빼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정현 박지원 두 점 넣골 리바운드 중앙대 2-1 상황. 문상욱 두 점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중앙대학교 기세가 좋습니다. 네. 18-8 10점 차. 양재민 줄 곳이 없어 보여요. 김무성 이정현이 받아주고요. 전재민 스크린 이후에 이정현 직접 돌파 두 점 넣을걸. 리바운드 연세대 돌아서면서 양재민 득점. 좋은 공격 리바운드였죠. 예, 양재민 선수가 또 리바운드에 대한 센스가 좀 높은 선수인데 좋은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참여였고요. 예, 풀백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1학년 두 명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현 선수하고 양재민 선수는 예, 아시아 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또 경험이 있거든요. 문상욱 이진석 왼쪽 전달 베이스라인 타구 두 점 어렵게 성공합니다. 신민철 중앙대 선수들은 뭐 진짜 신이 났습니다. 네, 플레이에 박지원 20-10 10점 차. 이정현 오른쪽 천재민 골밑 전달할 때 턴오버 스윙 성공하는 중앙대 힘을 놓은 승을 파울. 이제는 자유투로 이어집니다. 천재민의 파울. 연세대는 좀 분위기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뭐 선수 작전 타임도 그리고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려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예, 중앙대 어떤 그 놀라운 그 집중력 그리고 열정에 조금 밀리고 있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신승민 선수가 들어갔고요. 이진석의 자유투 1분 들어갑니다. 네.
전반전에 작전 타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썼거든요. 네. 예, 또 작전 타임을 부른다라고 하면 이 코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이진석의 자유투를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아웃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있고요. 2구 실내에 보다 파는군요. 22-10 12점 차. 따라가야 하는 점수가 필요한 연세대학교 양재민, 오른쪽 이정현. 움직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선수들. 신승민, 김무성 전달 왼쪽. 점프슛 박지원 들어가지 않았고요. 신승민 잡았습니다. 이정현 샷클락 4초. 하이포스트에서 2점 파울을 얻어냅니다. 김세창의 파울. 뭐 흔히 말하는 영리한 플레이죠. 예. 네. 또 슈팅 슛페이크를 사용을 해서 김세창 선수에게 파울을 좀 유도를 해냈습니다. 김세창도 개인 파울 두 개째. 이정현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예. 1점 차까지 좁힐 수 있는 이정현. 자유투 1구. 참 보면 지금 KCS에서 뛰고 있는 이정현 선수 이름뿐 아니라 외모하고도 좀 비슷해요. 네, 플레이 스타일도요 많이 비슷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 또 연대 뭐 후배기도 하지만 네, 지난해 군산고가 뭐 거의 전 최전성기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서 주여 그 고려대를 진학한 신민석 선수와 함께 주연을 맡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2구는 들어갑니다. 22-11 한승희 선수가 또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부상은 아니었죠. 다행입니다. 네. 김세창, 문상욱. 예, 여기서 누가 예. 이진석, 김세창. 그렇죠. 네. 직접 돌파, 공격권 가져옵니다. 그렇죠. 어쨌든 맨투맨 디펜스를 깨는 데 있어서 가장 뭐 기본적인 패턴이 뭐 투맨 게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솔 게임하고 기부행구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과정까지 상당히 좋았죠. 탑으로 이정현 스틸. 박지원. 양재민의 득점 마무리. 네. 양재민 선수가 뭐 2m라는 신장에도 불구하고 저런 트랜지션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네. 네, 지금도 보셨겠지만 더블 클러치까지 활용하거든요. 네, 공격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공을 놓칩니다. 스틸 성공 양재민. 박지원, 양재민 던지지 않고요. 오른쪽 전달 베이스라인 타고 2점 플러터 너걸 리바운드 중앙대. 한 번에 앞쪽 이기준 오픈 찬스 석점포 적정합니다. 25-13 남은 시간 40여 초. 김무성의 석점포 짧아요. 김세창 리바운드 앞쪽으로 빠르게 전달. 이번엔 이정현의 블록슛. 이건 커요. 네, 상당히 치열하죠. 네. 네. 중앙대는 지금 자신들이 하려는 농구가 확실하게 지금 경기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계속해서 지금 트랜지션의 미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 25점 이상의 많은 실점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울을 범하면서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신민철. 팀 파울에 걸려있는 연세대학교. 자유투 1구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는 신민철. 열 석점까지 벌릴 수 있는 기회. 2구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조금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는 좀 아깝죠.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 김무성. 샷클락 10초 이정현. 본인이 직접 2점 넣을걸. 공 찾아오는 중앙대학교 김세창. 마지막 공격을 해야죠. 네. 이제는 10초 오른쪽 전달 신민철의 석점포 짧았어요. 페널로즈의 파울. 공격이 좀 빨랐죠. 예. 이진석의 파울이었고요. 그렇죠.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양팀이 지금 1쿼터에만 10개 이상의 파울을 범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초반 기선제압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뭐 집중력 있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조금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좀 파울 개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희석 감독의 노여움이 여기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지금 게임 경기력이. 네. 마음에 들 수가 없죠. 네. 박지원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네, 이게 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면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중앙대는 앞선 게임에 어떤 흐름대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지난 건국대전을 통해서 좀 분위기 바꾼 면이 있고요. 반면 연세대학교는 2연승을 하면서 상대팀을 대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 약간의 그 대학생 특유의 루즈함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가면서 25대15 10점 차로 맞춥니다. 4.6초 그러니까 공격 앞쪽으로 전달 김세창 1초 남았습니다. 2점 블락슛 양재민의 블록슛으로 추가 실점은 없었습니다. 25대15 10점 차를 커트가 끝이 납니다. 네, 양재민 선수가 어쨌든 한승희 선수 부상 대신 들어와서 뭐 공수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고요. 네. 네. 네 뭐 좀 정리하자면 중앙대는 그 자신들이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는 어쨌든 공격기를 많이 가져가면서 좀 과감하게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전략들이 확실히 먹힌 쿼터였고요. 네. 반면 연세대학교는 어떤 그 집중력 그리고 트랜지션 미스가 좀 겹치면서 10점 차로 뒤지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성에서 펼쳐지는 빅매치 이 쿼터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시원식이었습니다. 와,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즐거움을 열어드립니다. 자 이제 2쿼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쿼터건에 잠시 나왔던 광고 보셨겠지만 쿠스프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학 농구, 대학 배구와 또 가까운 곳에서 호흡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또 기자님이 대학생이었으면 바로 지원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맞습니다. 네. 저희 대학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상당히 해보고 싶은 네, 이해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다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 네. 지금 대학교 가더라도 제가 받아줄까요? 네, 러너의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쿼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찬영 선수부터 진행합니다. 김무성, 부디 반전이 필요한 연세대학교. 그렇죠. 10점 뒤져 있고요. 양재민 네. 하이포스트 2점 너걸 공격권 뺏어옵니다. 김세창 빠르게 돌파 김세창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툼에서 공격권 어느 쪽 부심은 중앙대학교 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항의를 진행을 하고요. 일단 부심의 판정을 따라야겠죠. 네, 은희석 감독은 합의 판정을 요구를 합니다. 일단 대학농구는 비디오 판독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중앙대학교 볼 김세창 오른쪽 신민철 그쪽에 문상욱과 투사 다시 한번 김세창 공을 놓쳤어요. 넉골 공격권 연세대학교 양재민이 책임집니다. 박찬영 오른쪽 양재민 오픈 찬스 석점포 노골 다시 한번 책임집니다. 김무성 박찬영에게 다시 한번 김무성 샤클락 5초 한승희 2점 노골 야투율이 좋지 않은 연세대학교.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좀 조급한 게 플레이 좀 무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쿼터 시작이고요. 10점 차면은 이렇게 큰 점 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차분하게 예, 슈팅에 임해야 될 것 같네요. 문상욱 이 선수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죠. 왼쪽 신민철 다시 한번 외곽 샤클락 3초 그대로 던집니다. 박건호 넣을걸 박찬영의 리바운드 왼쪽 전달 이정현 석점포 넣을걸입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양팀 2쿼터 득점이 없어요. 네, 지금 연세대학교는 일단 뭐 과정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슈팅이 불발이 되면서 점수가 안 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예, 연세대학교 수비에 좀 막히는 느낌을 주고 있죠. 이정현의 파울. 뭐 맨투맨 디펜스 게임의 지금 같은 공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예, 엘보에서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투맨 게임을 하게 되면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예, 지금 같은 공격을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K 파울 두 개째. 성광민부터 시작합니다. 김세창. 샷클락 이제 10초. 신민철 수비 앞에 두고 석점포 들어가지 않고요. 중앙대학교 분위기가 좀 죽었죠. 연세대학교 네. 두 점 블럭 슛. 그냥 티빈마저 실패. 공격권 다시 한번 중앙대학교. 김세창 직접 돌파. 턴오버 살려냈고요. 박건호 두 점 넣을 걸. 뒤쪽에 문성기 버티고 있었습니다. 난전이네요. 그냥 난전이. 성광민. 네. 2분 20여 초 동안 아직까지 득점이 그렇죠. 예. 없어요. 네. 1초 남은 상황,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어쨌든 1쿼터에 적응을 가진 연세대학교가 중앙대 선수들의 동선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중앙대는 박건호 선수가 대신 들어왔는데 어떤 앞선 흐름에 좋았던 공격 시스템이 좀 무너지면서 점수가 좀 안 나고 있습니다. 양형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양형석 감독, 은희석 감독 두 감독 다 지금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득점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하겠죠. 네, 자, 맞습니다. 이거는 양팀이 수비를 잘한 걸까요? 아니면 공격이 안 풀리는 걸까요?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정은 좋았는데 마지막 슈팅에서 집중력이 좀 모자라면서 득점이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가 아주 중앙대학교 선수들의 어떤 공격 패턴을 좀 읽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양팀 다 또 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분 20여초가 지난 상황에서 두 팀의 슛이 모두 림을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박건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이진석, 문상욱이 포함된 어떤 특유의 공격 시스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허물어지면서 지금 패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슈팅에 대한 집중이 좀 떨어지면서 예, 득점이 좀 추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석점포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중앙대학교는 세 개가 들어갔고 1쿼터에는 중앙대학교가 선수 교체 없이 5명의 선수가 모두 뛰어줬습니다. 맞습니다. 파울이 조금 많은 양팀이에요. 7개, 6개.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이정현 선수가 하나를 더 범하면서 양팀 7개씩의 파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 4쿼터로 갈수록 이 파울 관리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양현석 감독이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왼손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붕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가서 아 18대 1로 싸우셨냐 답변이 네. 어떻게 들어왔나요? 정말 농담이었고요. 네. 넘어지면서 이렇게 짚었는데 예, 갑자기 너무 짚었는데 생각보다 좀 부상을 심하게 나겠다고. 아 그렇군요. 예, 한 보름 정도는 예, 기부스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뭐 감독의 부상 투혼입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님까지 좀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승희 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와이드 오픈 페인트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한승희 공격권은 가져옵니다. 샷클락 5초 남았고요. 연세대 선수들은 계속 예, 또 작전 타임 이후에는 공격에서 움직임이 좋지 않죠? 네. 네. 풀어줄 선수가 아직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네. 뭐 박지원 선수나 뭐 이정현 그리고 뭐 김경호 같은 선수들이 득점을 좀 해줄 수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예,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김경원 점프슛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2쿼터 첫 번째 득점이 참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나오면서 25대 17, 8점 차. 성광민, 김세창 거쳐서 신민철. 골 밑에 이진석이 전달해줬습니다만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한번 이거 이번 공격은 안 풀리다 보니까 벤치에서 주문한 패턴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까지 좋았는데 이진석 선수의 패스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면서 네, 아웃이 됐습니다. 박건호를 향한 패스였는데요. 연세대도 연세대지만 중앙대학교도 지금 3분이 넘도록 득점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뭐 중앙대학교가 예. 천재민의 석점포 길었고요. 신민철이 잡아냅니다. 성광민 박건호 왼쪽 전달. 신민철 김세창 라인을 밟고 던집니다. 두 점 넣을걸. 성광민 리바운드. 네. 두 팀 다 존드 패스의 매치업 수비를 펼치고 있죠. 돌아서면서 이진석
환승에게 그대로 향했습니다. 중앙대는 1쿼터에 좋았던 그 흐름이 하루 중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환승이 공 잡고 스피무브 이후에 2점 뱅크슛 들어갑니다. 네. 반면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좀 살려내고 있고요. 네. 역시 그 중심에는 김경원과 한승이라는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광민 들어갈 때 지금은 공격권 가져오는 연세대학교. 6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렇죠. 중앙대학교 이기준 선수와 문상욱 선수가 다시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격에서 밸런스가 뭐 수비는 나쁘지 않았는데 공격에서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다 보니까 다시 문상욱 선수로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박건우와 성광민을 빼줍니다. 자, 수비도 맨투맨으로 좀 전환을 했죠. 천재민 오른쪽 박찬영 한승희 포스업 이후에 여기서 파울. 중앙대학교 2쿼터 첫 번째 파울. 네. 한승희 선수가 1쿼터에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2쿼터에 일단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승희, 이정현, 김경원, 박찬영, 한승희, 샤클락 5초. 지금은 수비 성공. 아웃넘버 상황. 김세창 2점 성공. 김세창이 원베이스 공에는 뭐 예, 일가견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득점이었고요. 박찬영 들어갈 때 여기서 파울. 아, 네.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신민철이 파울이었고요. 자, 신민철은 개인 파울이 3개째입니다. 그렇죠. 예, 파울이 좀 많죠. 2쿼터 팀 파울은 중앙대 2개, 연세대 하나. 연세대학교는 김무성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요. 박찬영을 빼줍니다. 그렇죠. 예. 천재민을 빼주고 박지원 선수가 다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예. 연세대학교는 아직까지 앞선 두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뭐 공세 조직력이 상당히 돋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반면 중앙대학교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경기로 유진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이정현. 골 밑에 전달할 때 이진석의 스틸. 김세창 본이 직접 돌파.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수비하던 이정현의 파울. 자, 이정현도 개인 파울이 세 개째예요. 그렇죠. 네. 이정현 선수도 뭐 1학년 백업 가드로서 상당히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는 선수인데 네, 좀 파울 개수가 좀 초반에 좀 많죠. 양팀 팀 파울 두 개째. 김세창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개막을 한 후에 뭐 객관적으로는 작년보다 전력이 좀 떨어졌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네. 상당히 뭐 큰 연수차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네. 방심을 좀 했던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력의 100%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울 3개인 이정현을 빼주고 전영준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김세창 28대 19 2구 준비하는 김세창. 참 특이하게 박스아웃 준비를 전혀 안 합니다. 아, 그렇죠. 2구도 들어갑니다. 네. 게임 끝나고 좀 물어봐야겠는데요. 네. 네. 29대 19 10점 차. 네, 보통 뭐 2구를 던지면 1구는 안 하고 2구 때는 거의 하는 편이거든요. 네, 바드 패스, 패스 사인. 리버스 레이업 성공. 아, 네. 지금 같은 간단간단한 패턴을 적용을 하면 좀 부진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박지원의 네. 스틸 시도. 공격권은 여전히 중앙대학교. 문상욱 김세창 하이포스에서 신민철 왼쪽 전달. 김세창 더블팀에 걸렸어요. 김무성 빼냅니다. 그렇죠. 박지원 오른쪽 한승희 두 점. 그렇죠. 네. 연세대학교도 지금 같은 예 지금 같은 뭐 쫀디 패스로 시작해서 뭐 매치업 좀 혹은 뭐 맨투맨으로 바꾸는 좀 변칙 수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좋은 스틸을 가져갔고요. 또 속공까지 잘 연결을 했습니다. 29대 23 이제 6점 차. 김세창 바운드 패스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기준 끌려가던 분위기를 되찾아오고 그렇죠. 있는 중앙대학교. 네. 9점 차. 네,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금 예 지역방으로 중앙대 지역방으로 공략을 했거든요. 한승희도 네, 그렇죠. 좀 깔끔하죠. 예. 어쨌든 존 디펜스를 깨려면 저 하이포스트를 이용하는 것과 45대의 이용이 원활하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중앙대학교 존 디펜스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 양팀 6번 선수가 맞붙습니다. 김세창
이진석 스크린. 이기준. 이진석. 이기준 커리 플레이 득점. 아, 예. 또 아주 좋은 예 부분 연습이 나왔죠. 네. 간단한 연습이었는데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바에서 김무성. 한승희. 지금은 볼을 놓쳤어요. 한승희 턴오버. 자, 이렇게 지금처럼 눈에 읽히는 공격 방법은 조금 막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네, 좀 빠른 패스 속이 좀 더 더해져야 예, 좋을 것 같네요. 네. 문상욱. 왼쪽 이진석. 그렇죠? 네. 문상욱 던지지 않고요. 측정 돌파. 세 명 사이 김세창 왼쪽 그리고 석점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진석 돌아서면서 두 점 여기서 파울. 아... 어, 중앙대학교 선수들은 오늘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마음껏 펼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또 문상욱 선수가 없을 때는 상당히 공격 흐름이 뻑뻑했는데 문상욱 선수가 들어오면서 앞선 세 경기를 통해서 지금의 멤버들이 좀 공격에 대한 호흡을 많이 맞췄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선수를 빼주고 김한영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은희석 감독. 네, 1학년 선수죠. 역시 연세대학교는 이 라인업에 있는 12명의 선수들이 모두 코트를 밟는 플레이를 지금 두 경기째, 세 경기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앞서서 은희석 감독 만나서 물어봤는데 뭐 앞서 두 경기는 경기 결과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네. 뭐 9명까지를 정규리그에서 좀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진석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2구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다시 10점 차 35-25 남은 시간 2분 40여초 김경원 한승희 김무성. 아... 들어갈 때 지금은 이기준의 파울. 그렇죠. 중앙대가 지금 파울이 많기 때문에 그 벤치에서 그 파울에 대한 지시를 확실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기준 선수가 뭐 불판 선수의 팔을 건드리면서 예, 또 아쉽게 또 파울 개수를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기준도 게임 파울 두 개째. 김무성 전형준 김무성 이어봤고요. 한승희 돌아서면서 베이스라인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석점퍼. 이번에 좀 전화 회복이 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양영석 감독의 작전 타임. 순간적으로 중앙대학교 선수들은 한승희 선수가 돌파에 들어갈 때 라인을 밟은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렇죠. 상의를 잠깐 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고요. 네. 한승희 선수가 그 틈을 타서 김문성 선수한테 오픈 3점 찬스를 잘 내줬습니다. 35-28 7점 차. 일단 중앙대학교 양영석 감독은 전반전에 쓸 수 있는 작전 타임을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팀 파울은 3개씩이고요. 중앙대학교는 김세창 선수와 신민철 선수가 게임 파울 3개째를 네. 범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뭐 가동 인원이 그렇게는 뭐 선수는 많지만 부상 때문에 가동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존디 패스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체력적인 세이브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가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점수차가 7점 차까지 줄어들었죠. 네. 네, 반면에 예, 중앙대는 앞서 3분 동안은 부진했지만 또 문상욱 선수를 다시 교체 투입하면서 예, 공격에 대한 흐름을 살려냈고 예, 몇 개의 3점슛 포함해서 득점을 만들면서 아무튼 경기 흐름까지는 아직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7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전반전의 끝이 1쿼터가 끝이 났을 때 25-15였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연세대학교가 10점차에서 7점차를 줄여놨고요.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이정현이 3개 파울, 나머지 선수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팀 파울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양 팀. 어쨌든 그 앞선 경기에 비해서 연세대학교는 오늘 경기가 지금 상당히 뭔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럼 작전 타임을 시작했을 때 윤호영 코치가 좀 캄다운해라 라는 손짓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플레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창, 이진석, 이기준, 신민철, 김세창. 남은 시간 10초. 왼쪽 전달 그리고 석점포 문상욱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진석 어느새 튀어나와서 누나 여기서 파울. 김경원의 파울. 아, 이진석 선수가
정말 빠르게 골 밑에서 그렇죠. 대기를 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뭐 원래 사실은 뭐 3.5번에 올리는 자원인데요. 네. 뭐 5번에 가까운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넷 게임째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이 된 것 같습니다. 1구 들어가지 않아요? 4-2가 안 들어가네요. 네. 네. 이상하게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2구는 꼭 성공하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진석. 자, 이제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유투가 조금씩 자유투가 부진해지고 있죠, 중앙대는. 김경환 왼쪽. 전영준 그대로 쏩니다. 석점포 빗나갔고요. 네. 김세창이 잡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상욱. 네, 사이드에 네. 신민철. 하이포스트 왼쪽 그렇죠, 전달. 네. 오픈 찬스 석점포 길었습니다. 이번도 김무성. 오른쪽 미들레인지 슛 길었고요. 공격권 중앙대 이기준. 그리고 두 점 넣을 티빗 넣을 두 번의 공격 모두 실패합니다. 이건 높이에 대한 부담이 있어갖고 티빗을 시도를 했는데요. 잡아가지고 좀 예, 다시 세트 패스로 전환했던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김한영 탑으로 그리고 석점포 길었고요. 공격권 이진석이 가지고 옵니다. 김경호 선수가 지금 계속 3점을 몇 번 던졌는데요. 예,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호불호가 있는 플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45초. 샷클락 10초. 문상욱 하이포스트에서 이진석 두 점 들어가지 않아요. 네. 김경환 또 마지막에 난전 양상이 되고 있죠. 전영준 네. 왼쪽 김한영의 석점포 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20여초 거의 1분 30초가량 팀이 들어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세창 원샷 플레이. 이기준 오른쪽에서 문성욱 석점포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공격 리바운드 아, 책임지고요. 지금 저렇게 예. 그리고 파울. 지금 보시면 한승희와 김경호 선수가 있었는데 뭐 자신보다 10cm 작은 신민철 선수에게 리바운드 내줬거든요. 네. 예, 저런 부분들은 뭐 나오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 귀중한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신민철. 8.4초 남은 이 쿼터. 그렇죠. 신민철의 자유투. 이번엔 박스 아웃 준비를 하네요. 네, 이제 마지막 공격이 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분 들어갑니다. 36-28. 일단 8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빨리 허용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1차 저지선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 지금 라인업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철의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가면서 이제 9점 차. 8.4초의 시간이 연세대학교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김무성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스핀 무브 턴오버. 문상욱 남은 시간 1초 던져야죠. 늦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 37-28 9점 차로 중앙대학교가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그렇죠. 중앙대학교는 어쨌든 자신들이 하려는 농구에 120%를 해내면서 지금 9점 차 리드를 만들었고요. 네. 연세대학교는 뭐 집중력이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어떤 트랜지션 바스켓의 미스가 예,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네. 예,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농구를 한 60% 정도밖에 해내지 못한 그런 전반전의 결과였습니다. 이 쿼터 중반까지 연세대학교가 6점 차, 넉점 차까지 추격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내 중앙대학교가 석점 플레이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9점 차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저희는 조금 쉬었다 후반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입니다. 저는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체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 주자. 선수 출신들 좀 우대해 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푸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푸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을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하면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발판, 발판. 네. 맞아,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와, 오, 감사합니다.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주인공을 열어봅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 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 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를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의 대학농구 유리그 경기입니다. 자, 전반전 37대 28로 9점 차 앞선 채로 중앙대학교가 승리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대학교는 문상욱이 양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이 10점을 기록을 했고요. 김세창, 이진석 8점, 신민철 6점, 이기준 5점이고요. 연세대학교는 한승희가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점, 김경원이 7점, 김무성, 양재민, 박지원 4점, 그리고 이정현이 한 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리바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가 중앙대학교에 비해 좀 높이가 높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교가 27대 19로 리바운드 8개를 앞섰고요. 네. 그 중심에는 양 팀을 통틀어 가장 키가 작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김대찬 선수가
리바운드를 무려 8개나 얻어내면서 중앙대 리바운드 우위에 많은 보탬이 되어줬습니다. 김세창 선수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도 그렇죠, 작죠, 네. 야, 10개를 역시 잡아줬는데 그렇죠, 네. 사전 인터뷰 때 말한 약간 불사조 김세창 선수가 오는 경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리바운드에 대한 위치 선정이 좀 좋았죠. 네. 네. 하지만 김세창 선수가 파울이 3개이기 때문에 파울 관리해야 되겠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눈에 띄는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이진석 선수가 스틸 6개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예, 이 부분도 중앙대학교가 예, 8점을 앞서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쿼터 진행이 됐습니다. 코트를 바꿨습니다.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이 중앙대학교고요. 하얀색 유니폼이 연세대 오른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갈 때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이민준 선수죠. 네. 역시 뭐 신장이 작은 선수인 만큼 예, 네. 스피드가 좀 돋보였던 장면입니다.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기준의 자유투.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3쿼터는 다른 쿼터보다 첫 득점이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의도치 않게 네. 자유투가 나오면서 11초 만에 이기준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10점 차.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반격. 중앙대학교가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탑에서 한승희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루즈볼 살려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정현 한승희 왼쪽으로 다시 한번 한승희 양재민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야, 정확했죠. 예. 연세대 3쿼터 포문은 양재민이 열었습니다. 예, 돌파를 한 경우에 스미스가 세이징 패스를 펼쳤고요. 예, 좋은 킥아웃 패스가 3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7점 차 문상욱 오른쪽 샷클락 7초 이진석 바운드 패스 이기준 걸맨 그러나 블럭샷 파울이 불렸네요. 그렇죠, 네.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렇죠, 이번에 뭐 공격 시간이 다 됐고요. 레이업 슛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는데 예, 파울이 불렸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좀 억울한 표현을 하고 있죠. 박지원 네. 선수인데요. 박지원 선수도 파울이 3개입니다. 네.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이기준 자, 박지원 선수는 뭐 주심에게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기준 자유투를 성공. 이석 감독도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있죠. 예, 어디가 컨택이 됐냐라는 거에 대한 예, 질문을 좀 했습니다. 2구 준비하는 이기준. 2구가 애호골이 났어요. 부담감이 좀 있었나 그렇지. 봅니다. 네. 이기준 선수. 뭐 부담감이 있거나 혹은 뭐 땀이 묻었거나 둘째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 공격. 박지원, 이정현. 이정현 왼쪽 전달.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과정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좀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문상욱, 이진석. 왼쪽, 그리고 석점포. 너걸 공격권 양재민이 책임집니다. 박지원. 오른쪽 와이드 오픈. 이정현, 두 점 들어갑니다. 아, 플러터였죠. 네. 네. 이정현의 귀중한 득점 이제 6점 차. 은석 네. 감독은 왜 지금은 파울을 안 부냐라는 항의했어요. 네, 이것도 연세대학교는 어쨌든 전반전에 비해서는 공격에 좀 침착함이 묻어나면서 네 개째죠. 자, 박지원이 파울 트래블에 걸렸습니다. 스틸 시도할 때 파울. 자, 이렇게 되면 박지원 선수를 빼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3쿼터 초반에 파울 트래블에 걸렸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가 나가고요. 김무성 선수를 다시 투입합니다.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은희석 감독. 그렇죠. 예. 중앙대 공격. 김세창, 이기준. 오른쪽 전달할 때 지금도 파울입니다. 자, 순식간에 연세대학교가 파울 트래블에 걸렸어요. 그렇죠. 자, 연세대학교가 뭐 앞선 공격 상황은 뭐 침착함이 가미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네. 파울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또 깨질 수 있습니다. 자, 2분도 안 돼서 3쿼터 파울이 4개입니다, 연세대학교. 그렇죠. 예, 좀 침착함을 좀 가져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팀 무브 이후에 2점!
이기준, 김무성, 이정현. 중앙대학교는 지금 흐름을 뺏길 수 있는 타이밍에 양재민, 김무성. 샤크라 10초 2점 블락샷. 김세창, 신민철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무성 빠르게 연세대. 한승희, 이정현, 양재민 석점 던지지 않아요. 샤크라 7초 이정현 본인이 직접 그러나 여기서 뺏깁니다. 아웃넘버 상황. 문성욱 2점 들어가면서 엔드원. 득점 인정 상대방 측.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갑니다. 지금은 사실 연세대학교의 그 3쿼터를 시작한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 네. 갑자기 좀 파울을 많이 범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무너진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중앙대학교가 그 약점을 좀 잘 파고들어서 5점까지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10점 차에서 문상욱이 추가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석 감독도 지금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예, 또다시 위기를 좀 맞게 됐습니다. 문상욱의 추가 자유투까지 들어가면서 44대 33 11점 차. 전영준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세대학교는 볼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드진을 바꿔가면서 볼의 흐름을 살려내기 위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 벤치의 생각만큼 예, 돌아오고 있지는 않네요. 천재민을 빼주고 있고요. 11점 차. 양재민, 이정현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 7분이요. 김무성 오른쪽 전달. 벤치 동작 이후에 이정현 오른쪽. 김무성 샤클라 9초 양재민. 이정현 3초 남았습니다. 2초 그대로 던져 이정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중앙대 스윙 시도. 공격권은 김세창이 가져갑니다. 리바운드가 김세창이죠. 예, 아마 김세창은 오늘 자신의 최다 리바운드 기록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기준, 세창, 신민철. 미들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재민, 전영준, 이정현 앞쪽에 한승희. 포스트업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드원. 그렇죠. 예.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자 지금 심판 판정에 양 팀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 파울이 아니냐, 엘보를 썼기 때문에 공격수 파울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민철 선수가 파울 트러블이에요. 4개. 그렇죠, 파울입니다. 네. 심판 판정에 양영석 감독과 은희석 감독이 모두 흥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예, 은희석 감독은 이 틈을 타서 좀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하라는 주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양현숙 감독은 예, 지금 한승희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엘보를 사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뭔지 아니냐라는 지금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네. 이진석 선수와 이기준 선수가 부심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는 팀 파울 5개, 중앙대학교는 하나 범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승희 선수의 추가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양영석 감독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예, 일단은 먼저 좀 예, 뭐 그저께 KBL 플레이오프죠. 네. 드언테 버튼 선수가 예, 플레이 바스켓볼이라는 또 메시지를 남겼는데 예, 지금도 약간 플레이 바스켓볼에 대한 예, 의미를 좀 다시 가져가야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한승희 추가 자유투 들어갑니다. 네. 44대 36 8점 차로 추격하는 연세대. 네, 연세대학교는 어쨌든 한승희 선수라는 좋은 포스트 자원이 있거든요. 네. 패스임이 좋지 않지만 그 부분을 좀 10분 활용하는 좀 패턴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 중앙대학교는 공격이 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석점포가 네.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민철. 사실 공격이 잘 풀리고 농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어떤 좀 흥분하기보다는 좀 침착함을 가지고 게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11점 차 페이스에 타고 더블 클러치 킥아웃.
페이스 동작 이후에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정현. 아 이번에 되게 침착함이 돋보였죠. 네. 다시 8점. 역시 뭐 군산구를 이끌던 선수였던지라 상당히 침착하게 위기 상황에서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세창, 이진석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만두 김무성. 다시 한번 이정현. 바운드 패스 신승민 2점 리바운드. 홍보권 살려내고는 연세대학교 한승희. 영리하게 김세창을 맞춰서 챙겨옵니다. 네. 자 중앙대학교는 네. 한 번쯤 예, 작전 타임을 실시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좀 처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 수비에서 좀 집중력이 떨어졌고요. 예, 공격에서도 좀 성급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승희 부상 투원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승희 부상 투원이 돋보이는 연세대학교. 그렇죠. 네. 전영준 수비가 예, 지역방으로 바뀌었죠. 이정현 안쪽으로 전달해줄 때 스틸 성공. 아웃넘버 상황 김세창 직접 두 점 들어갑니다. 다시 10점 차. 아, 네. 김세창의 1대1 능력은 좀 칭찬이 필요할 만한 예, 장면들이네요. 네. 김경원 전영준 오른쪽 김무성. 그렇죠. 예. 페인트존 김경원 전영준 샷클락 8초. 이정현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연속 두 개. 아 1학년 선수가 좀 해결을 해주죠. 네. 이번에 연세대학교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정현 선수가 3점씩 두 방을 터뜨리면서 예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7점 차 다시 추격. 이진석 신민철 이기준. 시간 봐야죠. 5초 남았어요. 오른쪽 전달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턴오버. 그렇죠. 예. 자 연세대는 다시 한번 박지원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할 때 양영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네. 적절한 시기에 잘 끊었죠. 맞습니다. 지금 작전 타임을 한 번쯤 이제 불러줘야 될 시점이었죠. 네. 아 연세대학교는 이정현 선수, 1학년 선수가 석점 슛을 연속해서 두 점을 기록을 하면서 네. 순식간에 박지원 선수 파울 트러블 이후에 넘어갔던 분위기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 1학년 선수이지만 뭐 군산고등학교 에이스였고요. 네. 청소년 대표 때도 좋은 활약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배포, 침착함을 더해서 두 방을 터뜨려줬고요. 연세대학교가 좀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확실한 일조를 했습니다. 자 초반 2분여가 지났을 때만 해도 연세대학교가 파울 트러블을 범하면서 그렇죠. 3쿼터 이후에 완전히 네. 분위기가 중앙대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그렇죠. 한번 가져봤는데요. 네. 지금 일단 4분여 남은 상황에 49대 41 7점 차로 추격을 했고요. 박지원 선수의 파울 이후에는 아직까지 개인 파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를 좀 바꿨습니다. 뭐 그 주요는 이 이정현 선수가 맡았고요. 또 앞선 네. 상황에서 한승희 선수의 포스트업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대학교 양영석 감독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던 흐름을 지금 뺏긴 것이 약간은 불만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 분위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또 선수들이 조금 들뜬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줬고요. 또 공격에서 조금 침착하자라는 주문을 넣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9대 47점 차 3월의 마지막 경기 빅매치 경기입니다. 아, 물론 점수는 벌려져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대등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7점 차라고 하면 뭐 1분 안쪽에서 뭐 바뀔 수 있는 점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도 좀 집중을 하면 격차까지 만들 수 있고요. 반면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선에서 좋은 경기 흐름을 가졌던 부분을 좀 기억을 해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 팀의 최다 점수 차는 12점 차였고요. 중앙대학교가 리드를 놓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손가락 두 개를 펼치고 있는 박지원과 이정현. 그렇죠. 예. 김무성 예, 하이포스트 이용 공격을 하겠죠. 네, 한승희 그렇죠. 골 네. 밑에 김경원 두 점 여기서 파울. 아 신민철이 큰 파울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 신민철 선수는 아, 오반칙 퇴장이에요. 그렇죠. 네. 자 중앙대학교의 신민철 선수가 오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중앙대학교가 2-3 쫀 디펜스를 사용을 했는데 가장 좋은 패턴이죠. 예, 네. 하이로 게임을 정확히 적용을 했고요. 예, 김경호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예,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중앙대학교는 박건호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김경원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신민철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신민철이 빠지면 어떤 득점력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예, 박건호 선수가 또 유망 중인 한데 아직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메꿔낼 수 있을까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49대 43, 6점 차. 성공하면 5점 차까지 좁힐 수가 있습니다. 야유와 함께 던진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책임집니다.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이거든요.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좀 발놀림이 활발해진 반면에 중앙대학교 선수들은 좀 발놀림이 죽었는데 네, 빨리 좀 벗어나야 할 것 같네요. 이정현 샷클락 2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던진 석점포 짧았고요. 리바운드 다시 한번 챙기는 연세대학교. 그렇죠. 박지원 골 밑에 김경원 왼쪽으로 이정현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와. 이정현 이제는 석점차 40권입니다. 그렇죠. 네. 공격 리바운드를 뺏긴 부분이 가장 뼈아프긴 했죠. 네. 지역방을 펼쳤기 때문에 약점이 있지만 두 번이나 뺏긴 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김세창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고요. 문상욱 이제 이진석 오픈 찬스 아무도 수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걸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네. 이번에 또 공격 리바운드 계속 뺏고 있죠. 네. 문상욱 샷클락 5초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연세대학교 공격. 네. 김무성 길었죠 이번에. 박지원 네. 다시 한번 이정현 네 번째입니다. 아. 동점 연세대학교엔 이정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KCC 이정현 보는 것 같죠. 네. 네. 12점 차까지 벌려졌던 네. 경기가 다시 리셋. 네, 49대 49. 네, 폭발력에서 뭐 이정현 선수 못지않습니다 확실히 오늘. 김세창 이제는 흐름의 전환이 필요한 쪽은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석점 던집니다. 너걸 박지원 리바운드. 남은 시간 2분 한 번에 아울렛 패스 그리고 득점. 한승희 네, 연세대학교가 이정현 활약으로 확실히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반면에 중앙대학교 선수들은 네, 이정현 선수 마크에 실패하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떨어졌죠 지금. 50대 네. 49 역전. 김세창 연세대학교가 디펜딩 챔피언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인트존에서 바운드 패스 이것마저 뺏겨요. 김무성 빠르게 돌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요. 팀의 성공 박지원 53대 49 순식간에 10석점을 기록하면서 그렇죠. 역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넉점 앞서가고요. 거의, 여기서 네. 양현석 감독의 작전 타임 거의 14점을 지금 내 14점 10 4점 16점을 내려내줬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역전을 만들었고요. 그 중심에는 연세대학교 이정현이 있었습니다. 자, 양영석 감독의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선수들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선수들의 집중력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실 뭐 감독이 어떤 패턴이나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해도 그 정확히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하고 가다듬고 다시 이제 선수들에게 예,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1분 30초 만에 이렇게 역전이 되고 오히려 4점 차까지 앞서가는 경우 그렇죠. 아, 대단한 네. 흐름의 연세대학교. 반면에 네. 중앙대학교는 신민철 선수의 5번씩 퇴장 이후에 완전하게 연세대학교의 그렇죠. 이정현 선수의 석점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정현 선수가 어떤 뭐 조직력에 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자, 개인의 센스, 뭐, 페이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성공을 한 점씩 있거든요. 네, 확실히 이정현 선수 혼자의 힘으로 현재 지금 연세대학교 상승세를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일단 중앙대학교의 홈팬들의 응원 열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또 이 흐름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예. 또 홈 경기에 대한 이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서 선수들이 조금 힘을 받아서 다시 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역전에 성공한 연세대학교 그리고 역전을 허용한 중앙대학교 1분 27초 남은 3쿼터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자, 성광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렇죠. 예. 분위기 전환 카드를 사용을 하죠. 김세창 성광민 오른쪽 문상욱 김세창 성광민 이진석, 문상욱, 다시 김세창 샷클락 6초 골밑 페이트 동작 이후에 득점 이진석
자, 뭐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득점입니다. 패스가 좋았고요. 네, 좀 집중력까지 좀 돋보였습니다. 2점 리드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지원 그렇지 않아요. 샷클락 7초 김경원 4초 남은 상황 돌아서면서 두 점 넣을걸 공 살려내는 한승희 그러나 여기서 파울. 지금 한승희 선수가 부상이 있던 부위거든요. 그렇죠. 네. 네, 문상욱 선수가 의도치는 않았을 거지만 지금 한승희 선수 부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한승희 선수가 페이크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네. 네. 파울 얻어냈고요. 자유투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사이드라인 아웃이 될 것 같은데요. 자유투인가요? 네. 한승희 선수의 슈팅 동작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아, 지금은 슈팅 동작 그 이전에 그렇죠? 파울로 네. 온 것 같군요. 그러니까 페이크 동작이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엔드라인에서 사이드라인 혹은 엔드라인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한승희 선수도 순간적으로 자유투가 아니냐라는 확인을 해봤고요. 김경원 골 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팀인 김무성. 아, 중앙대학교 확실히 수비에도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거죠. 떨어졌죠. 성광민 줄 것 찾습니다. 뒤쪽으로 김세창 이기준. 샷클락 10초 바운드 패스. 탑으로 김세창 밀고 들어갈 때 두 명 사이. 남은 시간 2초 남았습니다. 던지지 못해요.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공격권 어디로? 연세대가 책임집니다. 김무성 문상욱 앞에 두고 두 점 넣을걸. 그러면서 3쿼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55대 51 정말 폭풍 같았던 3쿼터 연세대학교가 그렇죠. 결국 역전에 네.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3쿼터는 대표 키워드가 이정현이었습니다. 네. 3점슛 4개 터뜨리면서 연세대 쪽으로 분위기 완전히 끌어왔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신민철 선수가 오반칙 퇴장을 당했고 결국 연세대학교는 이정현 선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연속 석점포 4방 합치면 그렇죠. 12점입니다. 네, 거기에 뭐 리바운드 네. 공격 리바운드가 집중력이 높았던 게 도움이 됐고요. 반면에 네. 중앙대학교는 자신들이 하려는 뭐 얼리어 패스가 기반이 된 농구가 3쿼터 3분이 지나면서부터는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예, 도구로 작용을 하면서 공격이 안 됐고 수비까지 허점이 생기면서 예, 역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4쿼터 결과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투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2년 연속 4강에서 만났던 두 팀 2018 시즌 첫 번째 대결도 역시나 그 4강의 열기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55대 51 연세대학교가 3쿼터에 역전을 해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정현이 있었고요. 2쿼터까지 점수가 1점이었는데 3쿼터에 14점을 넣었어요. 그렇죠. 예, 3점씩 4개를 터뜨렸고요. 그리고 결과 연세대학교가 4점차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의 승리팀이 가려질 4쿼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무성부터 시작합니다. 박지원 이정현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그렇죠. 네. 전영민 먼저 나왔죠. 네. 한승희 왼쪽 전달
미들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 연세대 전영준 오른쪽 골밑 김경원 두 점 들어갑니다. 역시나 퍼스트 플레이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죠. 예. 57대 51 6점 뒤져 있는 중앙대학교 김세창 성광민 이기준 다시 성광민 공을 놓칩니다. 한승희 스틸 다시 한번 스틸 성광민 공을 살려냈어요. 라인 크로스 하하 예 열심히 뛰었는데 네 마지막에 밟았습니다. 네. 네, 그렇죠. 연세대 볼 어렵게 살려낸 공이 연세대학교를 향했습니다. 그렇죠. 한승희 김경원 전영준 골 밑에 전달 그리고 도전 그렇죠. 김경원입니다. 네, 어쨌든 뭐 후반전으로 갈수록 김경원의 포스트 플레이는 예, 체력과 비례해서 계속 위력을 발휘할 거고요. 연세대학교가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 이전 8점 차 이기준 김세창 본인이 직접 드라이브인 그러나 블락샷 아. 김경원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뭐 이제 후반으로 되면서 체력도 좀 떨어지고 스피드도 떨어지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김경원 선수의 어떤 파워와 높이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세창 선수가 지금 풀타임이에요. 그렇죠. 예, 김세창 선수가 혼자 풀타임이죠. 네. 네. 이진석의 먼 거리 석점퍼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살려냈고요. 오른쪽 트래블링이죠. 트래블링 급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강병희 선수가 빠져 있고 뭐 1, 2, 3번 백코트 진에서 중앙대가 활용할 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 부분에서 성범 선수가 두 번의 턴업을 보냈는데 양현석 감독도 지금 벤치를 바라보면서 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영준 하이포스트 박지원 왼쪽 박지원 7초 남은 시간 스핀 무브 두 점 김경원입니다. 네. 아 상당히 예, 지금 좋은 플레이죠. 네. 3쿼터는 이정윤이었다면 4쿼터는 김경원. 그렇죠, 네. 이제 10점 차 문상욱 다시 스틸 그러나 반칙 한승희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슛동작이었는데요 팔에 쳤습니다. 네. 한승희 게임 파울 3개째 그렇죠. 네. 조금 쳤던 이정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무성을 빼주고요. 자 중앙대도 예 선수를 교체해 주죠. 홍현준 선수인데요, 1학년 그렇죠, 학생이에요. 네. 성룡구 출신이고요. 예 득점력에 좀 예 장기가 있는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성광민을 빼줍니다. 네. 오늘 경기 처음으로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김세창 왼쪽 전달. 이기준 치고 들어갈 때 지금은 김경원의 파울. 네. 자 중앙대학교는 예, 지금 계속 이렇게 세트오페이스 형태의 공격으로는 이 분위기를 엎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김경원도 파울 3개 김세창 시간 봐야죠. 10초 남았어요. 이기준 이진석 돌파 시도 왼쪽 전달 그러나 스틸 한승희 3명 사이 골밑 들어갑니다. 아, 예. 연세학교 선수들이 빅맨들까지만 3점 슛을 던지고요. 그리고 속공에도 자신 직접 해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문상욱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칙 지금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김경원 선수도 파울 트러블 4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꿔주죠. 예, 양재민 선수랑 교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양재민이 들어오고요. 김경원을 빼줍니다. 네. 문상호 기자의 투 분명히 2쿼터까지는 중앙대가 12점 앞서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4쿼터 연세대가 12점 앞서 있습니다. 네, 그 분위기를 이정현 선수가 혼자 힘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네, 네.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경기 초반에 그 흐름을 기억을 해내야 하는 중앙대학교 그렇죠. 선수들 뭐 연세대학교가 2쿼터에 3쿼터에 이정현 선수 활약에 리바운드 숫자 8개 드셨는데 3쿼터에 다시 9개를 더 많이 잡아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예, 게임 분위기가 바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2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격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박지원 이정현
이정현 다시 한번 석점포. 이번엔 에어볼. 그쵸. 이진석. 홍현준이 오른쪽으로 전달. 문상욱 펜트존에서 2점 넣고입니다. 한승희, 박지원. 반대로 중앙대 선수들이 좀 무리한 공격이 나오고 있죠. 아웃넘버 상황 2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스틸. 전영준. 네, 그렇죠. 예. 예, 차분하게 좀 하고 있죠. 차분하게. 예. 한승희 들어갈 때 지금은 홍현준의 파울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타임아웃 은희석 감독. 그렇죠. 예, 한번 좀 예, 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겠죠. 자, 일단은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더라도 은희석 감독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오늘 아니었다고 판단이 네,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앞선 두 경기와는 조금 그 과정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뭐 승리를 했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예, 성현 좀 달갑지 않은 상황이긴 할 겁니다, 아마도. 자, 63대 51 12점 차. 이 농구라는 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분명히 앞서 있었던 중앙대가 연세대학교에게 흐름을 내주게 된 계기, 결국 이 미친 선수의 활약, 그렇죠, 이정현이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예, 많이 잡아냈고요. 네. 전반전에 분명히 리바운드 8개를 뒤졌었는데 후반전에는 한 개를 앞섰거든요. 네. 예, 그만큼 어떤 제공권을 가져온 것도 예, 연세대가 예, 분위기를 바꾸게 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쿼터에서는 김경원 선수가 또 연속 6득점을 기록을 해줬고요. 그렇죠. 한승희 선수도 알뚜랑 같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리드 12점 차를 지키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맞습니다. 김경호 선수가 뭐 전반전에 리바운드 4개를 좀 부진했는데요. 네. 예, 리바운드에도 활약을 해줬고요. 4쿼터에는 연속 득점에 득점을 좀 가담을 해주면서 지금의 12점 차를 앞서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차 12점 뒤져있는 중앙대학교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박지원과 시작하는 연세대학교 공격. 6분 34초 남아있는 4쿼터. 한승희 탑으로 전달. 양재민 골 밑에 한승희! 전압 파울 이진석! 그 역시 뭐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전력과 함께 또 분위기를 가지고 오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 2쿼터가 뭐 중앙대 분위기였다면 3쿼터부터는 완전 연세대 분위기로 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 연세대가 그 달라진 분위기를 예, 반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진석도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요. 한승희 잘 뒤로 들어갑니다. 64대 51. 신민철이 오반칙으로 빠져있는 상황. 이진석마저 빠지면은 설상가상으로 중앙대학교는 정말 뛰어줄 선수 자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넘어지면서 공을 빼냈고요. 아, 예. 그러나 여기서 양치입니다. 라인 크로스. 그 라인을 넘어지면서 라인이 닿고 말았죠. 에. 손도 몸이니까요. 아, 그렇죠. 공격권 중앙대학교입니다. 홍현준이 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기준 오른쪽 전달 살짝 놓쳤습니다만 빼냈고요. 먼 거리에서 석점포 짧았습니다. 그렇죠. 중앙대학교가 전반전에는 어떤 그 개인 능력보다는 패스플레이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면서 지금 계속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승희 포스트업 시도 골 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재민의 아쉬운 네, 마무리. 그렇죠. 네,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네. 홍현준 본인 직접 돌파. 공격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지금 이제 농구를 좀 농구답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전에는 패스의 흐름도 좋지 못했고요. 선수들의 위치 선정도 좋지 못했거든요. 예, 반면에 지금 3쿼터 중반부터는 확실하게 지금 농구답게 하면서 네. 예,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던 김세창이 다시 들어옵니다. 조종민이 빠지고요. 왼쪽으로 전달 미들렌지 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연세대. 그러나 스틸 김세창. 네. 본인 직접 2점. 여기서 파울. 아, 예. 사실은 뭐 할 필요가 없는 파울이었는데 네. 예. 좀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파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볼을 뺏겼기 때문에 다시 뺏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죠. 자, 연세대는 이제 4쿼터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자, 김세창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전용준의 파울이었고요. 개인 파울 첫 번째. 자, 또 1구 들어갑니다. 12점 차. 연세대께는 박찬영과 김무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2구. 2구도 들어갑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뒤지고 있습니다만 김세창이 고군분투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오늘 뭐 자신의 뭐 리바운드만 봐도 자신의 예, 커리어 하일 겁니다. 아마 12자릿수 리바운드 잡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자, 전영준과 박지원을 빼주고 박찬영과 김무성을 투입하고 있는 은희석 감독. 그렇죠. 예, 또 연세대학교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경기를 정리하는 모드로 좀 풀어갈 거고요. 이제 세트 오펜 상황이 되면 좀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 겁니다. 양재민, 이정현. 양재민 골 밑에 한승희 도전. 마지막 타임아웃. 양영석 감독. 한승희 선수가 1쿼터에 다친 선수가 맞나요? 아, 예, 뭐 큰 부상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네, 오늘도 마스크까지 끼고 왔습니다만 그렇죠. 아, 66-53 또 10석점까지 벌리는 골밀슛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연세학교 뭐 보셨다시피 뭐 골밀슛 마무리도 좋았지만요, 그 전에 과정들이 좋았거든요. 뭐 네. 정정현 선수가 드라이브를 쳤고요. 예, 후기 선수가 붙자 또 골을 빼주고 골 밑에 노마크 찬스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더 칭찬해주고 싶네요. 자, 양영석 감독이 결국 오늘 쓸 수 있는 작전 타임은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점수차가 13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예,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통해서 예, 좀 반격을 만들 수 있는 예, 작전을 좀 지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일단 김사창 선수가 뭐 9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 선수들이 아까 팀워크가 3쿼터 이후에 흐름을 뺏기면서 조금 의기소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예, 어쨌든 뭐 대학교 선수들이다 보니까 분위기 좀 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인 네. 전력에서 연세대가 좀 앞서 다 보니까 한번 그 이정현 선수 막지 못했던 그 막지 못하면서 다운된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전규리그 2위를 차지했던 중앙대학교 14승 2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지게 되면 3패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아, 4경기 1승 3패. 네, 출발이 좀 좋지 못하긴 네. 하죠. 네, 어쨌든 뭐 박진철 선수도 예, 지금 복귀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강병일 선수도 복귀가 가능하거든요. 예, 조금 지나면 뭐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좀 전력이 좀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강팀들을 초반에 많이 만났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렇죠. 연세대학교. 그러나 이 상명대학교에게 패한 그 경기가 너무나 아쉬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 경기는 뭐 3쿼터한테 12점까지 앞서고 있다가 후반전에 좀 체력과 뭐 방심에 발목을 잡히면서 패했거든요. 네. 아마도 앞으로 향후에 그 시즌 운영에 그 경기에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2점 차로 앞서 있었던 중앙대학교 지금은 10점 차로 뒤져 있습니다. 김세창, 홍현준. 이제 정확히 4분, 아, 4쿼터 5분 남았습니다. 이진석, 왼쪽, 홍현준.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권은 네. 아직까지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뭐 1학년 선수들 김한영 선수가 또 나왔나요? 아, 네. 네. 먼 거리에서 석점포 들어갑니다. 네. 문상욱이 아직까지는 중앙대학교 네, 공격을 그렇죠. 이끌고 네. 있습니다. 문석 선수는 어쨌든 득점에 있어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요. 예, 좋은 시점에서 3점슛을 터뜨렸습니다. 10점 차 양재민, 이정현. 양재민 던지지 않고요. 골 밑에 한승희. 승희 셋이죠. 네. 지금은요 한승희 선수는 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도 네. 받으면서 승리되신 걸 알았거든요. 네. 상당히 좀 놀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현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김무성 선수가 빠지고요. 네. 김세창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합니다. 아, 김세창의 돌파력은 네, 좀 의미가 있네요, 진짜. 네. 자, 이제 8점 차. 또 묘해지는 분위기. 네,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타임이 됐죠. 네, 한 번만 수비를 성공을 시킨다라고 하면 아직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한승희 골밑 들어갑니다. 네. 다시 10점 차. 그렇죠. 중앙대가 파울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승희 선수의 인사이트에서 파울을 좀 막아내기 좀 버거워 보입니다. 오른쪽 중앙대 이진석 바운드 패스 투맨 게임. 그리고 두 점 들어갔습니다. 득점 인적 상대 반칙. 귀중한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자유투 성공한 다음에 7점 차까지 좁혀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3분 45초라는 시간은 예,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확실히. 자, 이제 연세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렸고요. 한승희 선수도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문상욱의 자유투. 자, 이렇다라고 하면 뭐 김경호 선수도 제가 하기에는 포파울이긴 하지만 네. 예, 빨리 인사이드 좀 합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7점 차. 박찬영. 양재민. 박찬영, 이정현, 한승희 스크린, 한승희 전달,
두 점 성공합니다. 아, 네. 환승이는 확실하네요. 예, 이재석 선수의 뭐 높이가 낮지 않거든요. 문상욱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좀 뼈 아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연세는 한 번의 공격을 더 성공을 시키면 상당히 뭐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타이밍까지 왔습니다. 이정현 이제 3분 하이포스트 두 점 깔끔합니다. 72대 61 다시 11점 차. 야, 이정현 선수가 오늘 정말 연세대 승리에 많은 역할을 할 것 같네요. 네. 네. 이기준 외곽 이진석의 석점포 짧았고요. 한승희 리바운드 문상욱의 파울.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광민 그렇죠. 선수가 다시 투입되고요. 홍현준 네.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도 예, 한승희 선수가 빠지고 예. 신생민 선수가 또 기용이 됐죠. 네. 네. 오늘 정말 부상 투혼에 보여줬던 한승희 일단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휴식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박찬영 직접 돌파 플러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 가지고 옵니다. 양재민. 자, 리바운드를 뺏긴 게 좀 아쉽죠. 박찬영, 네. 신승민. 아, 트래블링입니다. 트래블링이에요. 지금 스틸을 시도할 때 빼내는 과정에서 그렇죠.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 뭐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뭐 3점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면 아직까지 뭐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2분 11초 남았습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문상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도 양재민 박찬영 이정현 네, 좀 침착하게 운영하죠 이제 네, 신승민 페인트 동작 이후에 이현민 두 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공격권 이정현 다시 한번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중앙대가 챙겨옵니다. 이기준 자, 빠르게 공격을 해야겠죠. 빠르게 돌파 오른쪽 네. 여의치 않아요. 김세창 그러나 블락샷. 아, 네. 양재민이었고요. 아, 네.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블락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고비 때마다 터지는 블락샷. 신승민 이현민 양재민 먼 거리에서 석점포 길었고요. 성광민 리바운드 김세창 이제야 네, 모든 선수가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예, 조금 무리하게라도 슛을 시도를 해야죠 빨리. 먼 거리 석점 짧았습니다. 자. 자 이제 1분 남은 상황 일단은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박찬영 선수고요. 손가락 3개를 들여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석점포 넉걸 이기준 리바운드. 네, 뭐 중앙대는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 빠르게 좀 공격을 시도를 해야겠죠. 김세창 파운드 패스 이 공마저 공격권은 넘어지고 맙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이제 김한영 선수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뭐 이정현 뭐, 선수에게 휴식을 예, 주네요. 경기가 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뭐 1학년 선수 뭐 이정현도 1학년이긴 하지만 예, 김한영 선수 또 다른 1학년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예, 1분이라도 지금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박찬영 이제 남은 시간은 30여 초 샷클락 15초 안쪽으로 전달 양재민 돌아서면서 두 점. 양재민 선수가 득점에 대해서는 어려운 동작인데 좀 센스가 있어요 확실히. 네. 네. 김세창 이진석에게 전달. 이진석 본인 직접 리버스 레이업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저 끝까지 열심히 해줘야죠. 네, 네. 74대 63 이제 샷클락은 멎었습니다. 게임 클락만 흐르고 있는 상황. 박찬영 13초 양재민 남은 시간 6초 그리고 파울. 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진석 선수도 결국 마지막에 5반칙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네. 오늘 신민철과 이진석이 두 명의 선수가 5반칙 퇴장을 당했고요. 네. 뭐 중앙대는 오늘 예, 뭐 높이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3쿼터 한 중반까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농구를 확실히 펼쳐주긴 했습니다. 네. 예. 양재민 잡아서 왼쪽 전달 3초 2초 그대로 던집니다. 블럭슛.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74대 63 11점 차로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연세대학교는 뭐 전반전에 경기력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후반전에 그 1학년 선수죠. 군산군 출신의 1학년 선수인 이정현 선수가 3점슛 4방을 포함시켰고요. 포함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바꿔줬고요. 또 예, 리바운드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중앙대 전반전 열세를 내줬지만 후반 3쿼터에 확실하게 리바운드 우세를 점하면서 역전까지 만들면서 분위기를 확실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4쿼터에도 또 김경원 선수의 높이 그리고 득점력이 인사이드에서 가세가 되면서 예, 10점차 리드를 만들었고요. 결국 끝까지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확실하게 예, 승리를 거두는 예,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예, 분명히 예, 전반전에는 자신들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뭐 얼리 오펜스의 속공이 기반이 된 예, 공격을 확실하게 풀어내면서 예, 리드를 잡았고요. 후반전에는 예, 아쉽게도 전반전에 좋았던 모습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열세를 걸쳤거든요. 뭐 한두 번 정도는 뒤집을 타이밍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예, 그런 반전의 상황들을 만들지 못하면서 예, 4패째를 당하는 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의 승장입니다.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2쿼터까지는 또 12점까지 쫓겨가는 상황이었는데 3쿼터에 이정현 선수의 정말 미친 활약이 펼쳐지면서 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셨나요? 뭐 경기라는 것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뭐 생각 드리고요. 네. 그 반면에 좀 그 아직까지 그 팀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도가 뭐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수들이 오늘 좀 흥분하다 보니까 조금 끌려갔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정현 선수가 어떤 그 강한 배포로 풀어줬다는 것이 또 오늘 큰 뭐 소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승희 선수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네. 초반에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또 부상 투혼을 펼쳐주면서 골밑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뭐 저희 팀뿐만 아니고 뭐 모든 팀들이 뭐 그러겠죠. 예. 뭐 경기가 너무 지루하게 뭐 텀이 길다 보니까 선수 컨디션 조절하는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한승희 선수가 코뼈도 좀 연습기마다 다치고 뭐 여러가 좀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본인이 뭐 인사이드에서 중심을 잡아주겠다는 어떤 제가 주문에 대한 그런 뭐 의지가 팀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줬고 또 그 부분에서 감독으로서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3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선수들 칭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업앤다운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1쿼터에 조금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2쿼터에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또 상대의 어떤 그 특히 원정왔을 때 어떤 그런 분위기에 확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겨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대견스럽게 생각. 일부러 제가 작은 테마 안 불었거든요. 이겨내라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이 돼서 더 강한 팀, 좋은 팀, 또 좋은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선수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은석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수훈 선수입니다. 3쿼터 3점슛 4개를 기록한 이정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 오늘 3쿼터 감이 좋았나요?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네, 슛은 원래부터 자신 있게 던지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안 들어가도 자신 있게 던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때마침 잘 들어가줘서 그래서 계속 던졌는데 그게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흔히 지고 있어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경기가 있잖아요. 오늘 경기가 그런 경기였나요? 네, 초반부터 저희가 끌려갔는데 분위기는 그래도 좀 안 좋게 갔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그냥 해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열심히 리허설 하겠습니다. 네,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배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혹시 언어적으로도 선배들에게 무슨 말을 했었나요? 일단 저희가 너무 오늘 좀 떠 있다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냥 수비하자 리바운드하자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4연승을 향한 다짐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3연승 잘 달려왔으니까 4연승 5연승 쭉쭉 나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가 결국 디펜딩 챔피언답게 3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전반전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 3쿼터에 벌어진 이정현의 놀라운 활약과 4쿼터에 벌어진 김경원과 네. 한승희의 인사이드 대항에 힘입어 전반전 부진을 딛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는 분명히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또 연세대 선수들의 개인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결국 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또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박진철이라는 선수가 인사이드에 합류해준다면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조금 더 접전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합류를 못하면서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월의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대학농구 경기였습니다. 4월에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이민석이었고요. 도움 말씀의 김우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